이런 기능들을 탑재를 해버리면은 쓸 수밖에 없다. 진짜 실제로 완전 장비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얼마 전에 레이저에서 헌츠맨 V3 요 시리즈의 하나의 기능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요 기능이 출시되고 나서 해외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택이나 매크로 같은 거 쓰는 거 아니냐, 이거 벤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정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무슨 기능이냐, 바로 스냅탭이라는 기능입니다. 사실 여기에 먼저 들어가는 기능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소개를 했었던 토플의 리얼포스 GX1 요 키보드에 들어갔었던 기능입니다. 그때 무슨 이름으로 들어갔었냐면 킬스위치라는 이름으로 탑재가 됐었어요. 그리고 요 기능을 카페에서 제네시스 MX 그 기판에도 업데이트가 됐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스냅탭이라고 예전에는 없던 기능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요거를 오늘 하고 스냅탭을 위한 키를 할당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AD밖에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키는 사실상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선택한 키가 동시에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여 앞서 누른 키를 나중에 누른 키로 덮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스냅탭을 예를 들어서 끄면은 동시에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동시에 입력이 되는 게 기본적인 키보드입니다. 근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양쪽 할당한 키를 절대 동시에 누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강제로 둘 중에 하나만 누를 수 있게 해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기능이 왜 그렇게 핵이라고 얘기가 나오냐, 발로란트나 카운터 스트라이커 같은 정통 FPS라고 부르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다른 FPS 게임과는 다르게 캐릭터가 정확하게 서야만 총알이 정확하게 꽂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들은 브레이킹이라는 기술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면 조준점이 벌어지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총을 쏘면 이렇게 안 맞습니다. 이게 다 줄어든 이 센터로 왔을 때 이렇게 총을 딱 쏴야 이렇게 센터에 딱 꽂히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쏴도 총알이 절대 맞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브레이킹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다가 요 키를 떼는 브레이킹, 요걸 만세 브레이킹이라고 하고요, 가다가 반대 키를 눌러서 멈추는 AD 브레이킹, 가다가 이 가는 키를 떼면서 반대 키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탁 치는 요거를 이제 톱 브레이킹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발로란트가 예전부터 이 얘기가 참 많았는데, 사실상 발로란트는 무슨 브레이킹 방법을 써도 브레이킹에 걸리는 시간이 다 동일하다. 그래서 사실상 요 스냅탭 같은 경우는 뭐다? AD 브레이킹을 하는 거를 강제로 톱 브레이킹으로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가다가 강제로 톱 브레이킹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톡 브레이킹이자 아예 그 반대 키는 눌리지 않게 해주는, 발로란트에서는 사실상 거의 쓸모가 없어요. 아주 약간 쓸모가 있는 부분은 사실상 AD 브레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요런 강제 데드존 무빙으로 총알을 쏠 수 있게 바뀌는, 그러니까 무빙이 약간 조금 더 스무스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카스 같은 경우는 만세 브레이킹이 거의 뭐 엄청 느립니다. AD 브레이킹은 좀 빠르지 않아요? 나 잘 모르겠어요. 살짝 더 빠른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톡 브레이킹 보세요. 확연하게 눈으로 보기에도 많이 반동해보기 빠른 걸로 그냥 대놓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팅이라고 얘기가 나온 이유는 그겁니다. 이 톡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프로게이머급 정도로 가면은 사실상 몸에 체득이 되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능한데, 스냅탭이라는 기능을 키면은 뉴비들도 AD 브레이킹을 조지면은 이게 그냥 브레이킹이 탁 걸려버리니까, 아니 이러면 뉴비 저점이 너무 올라오게 되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치팅 같은데, 레이저가 출시를 하기 전에 이미 주요 토너먼트 주최 측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스냅탭이라는 기능 자체를. 그리고 프로 선수들도 이미 테스트를 다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요 토너먼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카운터 스트라이크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지금 출시가 되고도
충분히 대회에서 밴을 당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요거 얘기를 하면서 뭐 점프스로우 바인드처럼 주류가 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부연 설명을 붙였는데, 저 점프스로우 바인드라는 게 보니까 이제 발로 같은 경우는 각폭, 각독 같은 거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앉은 자리에서 특정 위치에다가 그 스킬을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 가속까지 앞으로 가면서 점프하면서 그 특정 점프 높이에서 던진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점프를 하면서 던진다든지, 근데 그 점프하는 것도 높이에 따라서 가속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특정 위치에서 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도 화염병 연막 뭐 이런 빌드에서 특정 위치에서 정확하게 점프를 하면서 그 특정 점프 높이에서 던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게 스크립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셋업을 한 걸 그냥 누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에임만 한 채로 그걸 누르면 높이 한 10cm 올라왔을 때 거기서 던진다 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 이게 셋업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매크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허용이 돼 있어요, 대회에서도. 그래서 약간 이런 것처럼 스냅탭도 대회에서 주류로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요 헌츠맨 V3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이냐? 아닙니다. 요거 지금 출시되고 나서 거의 바로 한 이틀 하루 뒤쯤에 우칭에서 이미 배치가 됐어요. 이 베타 우틸리티 닫아요. 요 페이지로 오시면은 이 고급 키 설정에 이거 펌업 다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기능이 생겼는데, 여기 이름은 스냅탭이 아니고 SOCD라는 기능으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스냅탭의 상용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스냅탭 같은 경우는 걔는 무조건 마지막 입력이 덮어씌우는 걸로 세팅이 됐는데, 여기는 마지막 입력 순위 덮어씌우는 요 기능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고, 보시면은 D키, A키가 우선순위로 잡히는 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냐? D키로 만약에 세팅을 만약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D를 A 눌러도 D가 그냥 무조건 D가 눌려요. A를 누르다가 D를 하면 당연히 D가 무조건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반대로는 안 된다. 사실 이거는 쓸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립적 같은 경우는 뭐냐, 조금 메커니즘이 다른 게, 보통 이게 양쪽 키가 눌리면은 양쪽 키가 동시에 입력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이 친구는 아예 그냥 양쪽 키가 입력이 되면 그냥 키 입력 자체가 아예 떨어져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디에 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체 완전 둘림 동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 약간 구름 탑법처럼 중간에 있었을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두 개가 다 바닥에 눌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평소하고 똑같이 두 개 다 눌리는 걸로 작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기능이 들어갔냐면, 이게 결국에는 내가 AD 브레이킹 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사실 쓸 일이 없지만, 발로란트 같은 경우는 AD 브레이킹을 충분히 쓰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대도전 무빙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AD 브레이킹도 쓰고 다른 브레이킹 다 쓰고 싶은 상황에서 키는 기능? 사실상 엄청 큰 의미가 없어서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발로에서는 카스는 보시면은 D를 누른 상태에서 A를 살짝만 누르면은 이 기능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레피드 트리거 기능을 짧게 걸어놨을 경우에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은 AD 브레이킹처럼 쓰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멈춰요. 최종적으로는 멈추는데 이거를 반대 키를 조금 늦게 누르면 약간 톡 브레이킹처럼 작동을 하면서 멈춰요. 엄청 빨리 누르면 사실 티가 안 나고, 가다가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살짝 느린 템포로 누르면은 톡 브레이킹이 걸리면서 멈춰요. AD 브레이킹처럼 써지면서 톡 브레이킹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특정 타이밍에 근데 너무 빨리 누르면은 별 차이 없고, 약간 느리게 누르면 약간 요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본인한테 최적의 설정으로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스냅탭 기능처럼 쓰려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런 설정으로 사용을 하시면 스냅탭이랑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팅에도 탑재가 됐기 때문에 헌츠맨만의 특장점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헌츠맨 같은 경우는 한 키 세트만 세팅이 가능한데, 우팅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여러 조합의 막 키를 다 세팅할 수 있어요. 사실 FPS에서야 크게 쓸 일은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다른 특수한 게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득을 보게 세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스매템이라는 기능 말고 기능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우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원래 우팅 80H 출시 발표하면서 막 공개했던 기능인데 래피 스냅이라고 SOCD라는 기능이랑은 살짝 다른 기능인데 래피 스냅 같은 경우는 깊이를 인식을 합니다. 여기는 그 선택 옵션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바닥 입력은 중복 입력이 되게 세팅이 돼 있고 중간 단계 예를 들어서 가다가 톡 브레이킹 하려고 이 키를 살짝 떼면서 이 키를 입력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입력이 되게 되는 거니까 약간 그 타이밍적인 이득을 조금 볼 수도 있는 근데 사실상 이건 오히려 이득보다는 손해를 보는 기능 그러니까 기능 자체로만 봤을 때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기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력 지점을 최소한으로 세팅을 해놨을 때는 결국에는 여기가 거의 딱 눌린 상태에서 반대 키를 입력을 하면은 반대 키가 눌려야 되는데 얘는 그냥 아예 안 눌려요. 이 기능 없이 그냥 가장 깡 기본 설정일 때는 이렇게 반대키가 살짝만 눌려도 무조건 입력이 들어가거든. 근데 래피스냅피는 절대 입력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반대키를 뗀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 행동을 하면서 같이 눌렀을 때 그 중간 단계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점은 올라가지만 고점은 낮아지는 기능이라서 사실 이거는 무조건 킨다고 좋은 기능은 아니고 약간 호불호를 탈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아 요런 이득을 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요런 손해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래피드 트리거 그 입력 지점이랑 떼는 지점을 조금 높게 설정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그분들은 고점이 이미 조금 낮게 세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걸 썼을 때 오히려 고점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예 둘 다 짧게 쓰는 유저한테는 크게 좋은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다. 안정성은 조금 올려줄 수 있지만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SOCD, 그러니까 스냅탭 이 기능은 진짜 서양 친구들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뭔 느낌이냐고 하냐 카스가 발로란트가 된 것 같다 라는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원래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브레이킹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결국엔 톡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저도 사실 카스를 얼마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랭캠도 못하는 완전 뉴비인데 이걸 켰을 때랑 껐을 때랑 브레이킹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긴 하더라고. 이런 기능들을 탑재를 해버리면 쓸 수밖에 없다. 진짜 실제로 완전 장비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츠맨, 우팅 여기만 패치가 된 게 아니고 라카 기판 같은 경우도 패치가 됐고요. 드렁크디어 같은 경우도 패치가 됐고요. 그리고 한성, 매그니톡스 이것도 얼마 전에 패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곧 소개를 할 지오녹스의 베놈 60H 여기 같은 경우도 이미 이 기능이 적용이 돼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거 소일드 같이 이런 트래킹하는 이런 캐릭터가 약간 그런 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공중에 뜨는 캐릭터들을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그런 거 안 돼요. 하이퍼 FPS는 관성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무빙 자체가 가능하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깨 그냥 캐릭터가 멈추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쓰려면 좌우 키 자체를 떼주면서 해야 되는데 살짝 느려요. 이걸 키면은 그냥 D 누른 상태에서 A만 해도 약간 이런 무빙을 보여줄 수 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유용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관성이 없는 하이퍼 FPS는 이런 무빙도 가능하다. 그래서 에펙 같은 경우가 옥테인 그 무빙이 이거 쓰면은 되지 않을까? 저도 에펙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그런 게 될지 모르겠는데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쓸 수 있는 키보드 중에 가장 빠른 게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눈쟁DB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눈쟁DB를 딱 들어가 보시면은 래피트리거 지원! 딱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제일 위에 있는 베놈 60H 요게 지금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친구기 때문에 요거 맞춰서 쓰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드렁크디어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괜찮은 픽이긴 했는데 응속 빠르게 하는 모드 자체를 이 기능을 키면 사용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키보드들을 사용을 하시면 스냅탭, SOCD 요 기능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레이븐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 없습니다. 레이븐 같은 경우는 그냥 아날로그 정확도가 높고 기본적인 응답 속도가 빠른 저가형 키보드지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지금 막 엄청 빨리 해결을 해주는 그런 제품은 또 아니기 때문에 좀 가성비 픽 중에서 그런 펌웨어 지원을 잘해주는 제품은 그래도 이제 한성이랑 드렁크디어 여기니까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픽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사실 드렁크디어는 이제 성능적으로 조금 아쉽기 때문에 그냥 한성을 사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I'm with you. 그렇습니다.